근데 우리가 이제 50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네. 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네. 이제 작가님은 지금 사실 공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공직을 바라보는 이제 대다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뭐 철학통, 네. 이제 정년이 보장되고 뭐 퇴직 이후에는 아니면 연금에서 나오는. 네. 근데 이런 이제 삶을 사시는데 네. 이 월급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월급 좋죠. 네. 아마 저는 공무원이지만 네. 공무원이라도 그나마 네,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일반 직장에 그쵸? 비해서 네. 저는 그 사기업체 뭐 대기업체에도 체계도 있지만 대기업체도 네.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월급은 정말 적은 양을 받습니다. 네. 정말 많이 적게 받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건 사실이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네. 그때마다 저를 직장에 딱 얼고 매는 것이 바로 이 월급입니다. 월급 때문에 한 달 지나서 이쯤 되면 월급이 나오고 그래서 또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뭐 계속 그렇게 되풀이 되다가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저는 책에서 정말 방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급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는 사실은 이제 은퇴를 별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바로 은퇴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처럼 공무원이면 정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전 50대 초반인데 뭐 10년은 그쵸. 넘기지 않겠지만 예, 좀 그래도 정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동안 이제 그 월급을 계속 맹신하고 있으면 네. 어떤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네. 월급을 좀 더 받기 위한 사람이 사람인 줄 알고 네.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욕심을 그쵸. 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승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그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지켜야 될 거, 취미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을 그 월급에 대한 맹신 때문에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50대는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네.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소중한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소중한 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때는 또 은퇴를 하게 되면 월급도 안 나오죠. 그때는 저한테 뭐가 남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월급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지켜라. 예, 먼저 지켜야 그 나중에 후반부 은퇴 이후 그리고 50대 이후에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의미로 제가 월급에 대한 맹신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월급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 거의 대다수죠 사실. 네. 저도 이제 뭐 인터뷰 통해서 만나지만 대부분 이제 그냥 정년 제 1년 남긴 거 아니면은 네. 그냥 이제 그냥 회사 다니면 살다가 이제 1년 딱 남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네. 분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월급을 믿어서 나타나는 일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네. 하나의 그 우화고 하나의 그 에피소드는 네. 지금은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인데 네.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었어요. 네. 지금 정년퇴직 하신 지 1년도 안 된 네.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제목을 지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퇴직하시면서 딱 그 말씀하셨어요. 월급을 맹신하지 마라. 월급을 맹신하고 맹신했더니 퇴직 후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전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네, 그쵸. 근데 그분이 딱 덧붙이는 말이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씀인데, 야,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가장 먼저 네 건강, 그리고 가족이, 그리고 친구들, 나중에 없어봐, 너 정말 어렵다. 친구들도 챙겨.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아차,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 이제 책에서 네. 우리가 이제 인생에 느낌표를 찍어야 한다. 네. 이 느낌표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느낌표는 네. 자기 긍정이고요. 확신이. 네. 제가 예전에 드라마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네. 근데 그 드라마를 우연찮게 봤는데 네. 그 드라마에서 아마 공유진하고 조정석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조정석이 공유진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물음표를 던지지마. 네. 느낌표를 찍어. 그 얘기가 그 의미가 너가 지금 하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마. 네. 느낌표를 찍고 할 수 있다. 나는 돼. 할 수 있다. 그 확신 가지고 해.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드라마를 제가 거의 안 보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박세리가 네. 모 프로그램에서 박세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아마추어 그러니까 골프장 골프 필드에 가서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가 이제 골프를 치려고 이렇게 보통 연습 스윙을 하잖아요. 연습 스윙 하는데 그 아마추어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지금 이건 잘 안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좀 몸이 좀 이상한데. 네.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박세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100% 안 맞는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만약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물음표만 찍고 그러니까 내가 될까? 나 할 수 있을까? 그 물음표만 찍고 물음표만 찍고 안 될 걸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절대 뭐 만약에 된다고 해도 운 좋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대신에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돼.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지금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적더라도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방법을 계속 꾸준히 이제 해결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건 됩니다. 그게 바로 느낌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을 하라. 네. 약간 이런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미라클 분도 약간 그런 도전의 맥락인가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 오실 때도 미라클 분이 해야 된다고. 네, 네,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바로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상당히 선풍적인 책이 네, 엄청 베스트셀러였죠. 네. 네, 그 주로 2030 그 세대에서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30이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늦잠을 많이 자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좀 2030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 미라클 모닝이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네. 의미인데 저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우리라는 건 이제 50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50대에게도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 봤어요. 네. 근데 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찾아보니까 또 이것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그 어느 것이 어느 부류의 그 사람이 더 많을까를 조사했더니 네. 일단 아침형 인간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침형, 그렇다면 아침형 인간과 건강과의 관계도 네. 조사를 하겠어요? 네. 전 제가 아침형 인간이니까. 네. 당연히 건강에 좋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말 조사 결과로 나왔다고 연구 결과로 나왔다고 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네. 예, 남성의 경우의 그 연구 결과인데 네. 남성의 경우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네. 3분의 1배 네. 그리고 근 감소증 네. 근육이 줄어드는 건데요 네. 근 감소증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 그리고 당뇨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이만큼 아침형 인간이 그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주변에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침에, PD님 어떠세요? 아침에 집중이 잘 되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집중이 잘 되시나요? 그냥 아침에 잘 되죠. 그렇죠. 아침에 네. 잘 되죠. 네. 제 주변에도 많이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네. 아침에 정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책을 쓰면서 거의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그 당시는 지금은 그래도 좀 새벽 5시,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5시 1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운동을 좀 빨리 간다 싶으면 5시 10분에 일어나고, 예. 그렇잖아요. 5시 30분에 일어나는데, 네. 책을 한참 쓸 때는 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을 계속 책을 썼어요. 그러면 정말 능률도 많이 오르고, 그쵸. 그리고 많이 써집니다. 그쵸. 생각도 많이 나고, 많이 정리가 되고. 네. 예, 이렇듯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 그만큼 더 일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왜 50대한테 네. 미라클 모닝이 필요하냐? 네. 50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예, 이제 전반부를 지났잖아요.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의 그 건강에 좋은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뭐 그런 것도 있지만, 50대는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0대에게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50대들은 보통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을 보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열심히 살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네. 뭔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우신 분들은 이제 여생을 즐겨야지 이렇게 이제 안정적이거나 네. 편안한 노후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작가님 책에서 50대가 이제 번호와 도전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그 안정이나 이런 평온한 상태의 편안함보다 네. 이 번호와 도전을 더 좋아하시나요? 네. 안정과 평화? 네. 전 그건 그 50대 변화와 도전을 했을 때 네. 가능하다고. 물론 네. 50대부터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 네. 좋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저는 50대는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은퇴 이후에 네. 방금 PD님 말씀하신 안정과 평화를 누리려면 50대에 정말 많은 변화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변화와 도전은 한 가지 좀, 네. 제가 말씀드릴 게, 네. 그건 정말 큰, 그러니까 40대까지의 그런 변화와 도전과는 다릅니다. 변혁, 그러니까 혁명과들 같은 그런 변화, 도전이 아니라, 네.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작은 소소한 변화, 네. 도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어떤 특별한 뭐 체육관에 가서 그 이제까지 안 했던 네. 뭐 농구, 테니스, 네. 뭐 그
특별한 뭐 거창한 뭐 그런 것들 그런 운동을 새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뭐 계단 오르기 좋고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취미 새로운 취미 갖는 거 그림 그리기라든가 그리고 뭐 등산 좋아하시면 등산하기 그러니까 안 했던 취미를 한다던가 그리고 그 뭐 운동을 만약에 운동에 관심 있으면 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런 것을 시작한다던가 그런 소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갑자기 뭐 이렇게 장비 다 갖춰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네, 그런 건 말씀드리는 거 창업 이런 거 갑자기 네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은퇴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안정과 평화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50대를 보내면서도 정말 많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바탕은 바로 성취가 성취감, 작은 도전과 작은 변화 그런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그 이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또 큰 성취감이 되고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또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예. 그 예전에 소확행이라고 네. 있었죠. 네. 근데 그 소확행 그 이후에 또 나온 단어가 소확성입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성취감. 소확성. 네. 그게 결국에는 또 아마 느끼신 분들은 그 성취감을 느끼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성취감을 느낄 때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럼 이제 근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근육을 또 네 가지로 분류하셨잖아요. 네. 이 근육 중에서 이제 가장 든든한 근육이 습관이다라고 네. 설명했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습관은 뭐 아시는 것처럼 네. 굳이 힘들게 네. 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습관입니다. 꾸준히 했을 때 꾸준히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습관인데 우리가 제가 네 가지의 습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습관이 처음에는 물론 시작을 해야겠죠. 시작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계속 꾸준히 되풀이되면 별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습관화돼서 그 습관화가 이제 습관화돼서 그게 저절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근육 키우기가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시키면 변화와 도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소소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힘과 노력을 적게 들여서 하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습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화를 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저절로 그냥 힘들이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이 네. 이제 습관 중에서 여러 가지 습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딱 한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습관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습관을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습관은 네. 감사일기 쓰기. 감사일기 쓰세요? 네,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네. 전에 그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이제 뭐 습관이 아니라 일상이 네. 되어버렸고요. 네. 운동은 뭐 누누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네. 운동은 정말 좋은 그러니까 혹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운동을 습관화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다 하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실 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책을 잘 안 읽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고요. 네. 그리고 글도 저는 보고서는 많이 씁니다. 네. 업무를 하면서 보고서는 많이 쓰지만 글도 많이 안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그 바탕이 바로 그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겠는데 감사일기를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의 네. 그 에피소드를 보고 한번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쓰기 시작했어요. 그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두 줄, 세 줄 이렇게 썼습니다. 네. 썼는데 좀 쓰다 보니까 감사할 것도 없는데 네. 내가 이거 왜 써야 되나 그쵸.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줄, 세 줄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게 없다 생각했는데 감사할 게 계속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도 오늘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그리고 양손을 못 쓴 사람도 많고 다쳤으면 또 이것도 못할 텐데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에 세수를 할 수 있게 된 거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점점 실력이 늘게 됐습니다. 이게 1년이 지나고 지금 거의 한 2년, 3년? 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니까 이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감사일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책 출간까지 작가님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학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 노름을 하는 공학자이거든요. 네. 글과는 거리가 사실 멀거든요. 일반적으로 공학자라고 하면 문학, 글쓰기 뭐 이런 거는 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냈습니다. 주변에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야, 너 혹시 제가 책 냈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공서적이겠거니. 네. 그래, 뭐 이번에는 뭐 어떤 내용이야? 네. 그 뭐 기후 변화야? 미세먼지야? 네. 뭐 그런 식으로 전공서적을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자기 개발서라고 하니까 다들 놀랐습니다. 정말? 네가 왜 그걸 써?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학자가 책을 썼고요. 자기 개발서를 썼고 이건 정말 새로운 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정말 예전부터 글을 써왔던 분이나 문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인문학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 개발서 오히려 좀 더 쉽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책을 쓰기까지 많은 자료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그걸 제 생각으로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만큼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 보는 시선이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혹시 그 다른 시선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50대에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바로 50대 삶이고요. 그래서 50대가 인생 후반부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50대이시거나 아니면 50대를 준비해야 되는 40대라면 많은 그 변화, 도전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시도를 하시고 지금 인생은 끝난 게 아니고 다들 아시잖아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계속하시면 됩니다. 파이팅입니다.